윤석열 현 대통령이 예. 그 당시 여주지청장 할 때였습니다. 예. 2013년에 이제 여주지청장 와서 거의 한 1년 정도 있다가 2013년도에 예, 갔는데 그때가 공흥지구가 공흥지구 예, 양평 공흥지구 양평 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까? 예, 공흥지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. 네. 거기에 아파트가 시작이 된 게 이제 2012년부터거든요. 2012년도. 예, 2012년부터인데 그 2012년이 어떤 때냐면은 그 이제 최은순 씨가 2006년부터 땅을 사서 네. 예, 2011년에 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공흥지구의 그 예, 아파트, 공흥지구에 아파트가 될 이미 아, 농지를 샀는데 그게 이제 사실 농지법 위반으로 이미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렇죠. 짓겠다고 하고 산 이제 그런 아, 농지법 위반 사례가 있고 개발 정보를 입수했구만. 예. 그리고 그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기보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산 다음에 개발. 산 다음에 개발을 했다고 보는 아, 생각이거든요. 그게 몇 년도에? 예, 2006년부터 땅을 사고 2011년에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2011년에 그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. 그 공흥지구에 LH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네.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산이 돼요. 아... 임대지구 아파트 무산이 되고 한 달 있다가 ESIND 네. 네, 최은순과 그 가족이 100% 지분을 소유한 그 회사가 그 거기다 인허가를 넣습니다. 그 인허가를 넣고 한 석 달 그러니까 무산된 지 한 넉 달 만에 인허가가 나와요. 예, 그 농지,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농지 아파트가 인허가가 나면은 그 자체로 대박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? 엄청난 파워네. 예. 그게 몇 년도라고요? 2012년. 2012년. 예. 2006년도에 하여튼 농지 임야로 사고, 예. 산 다음에 그냥 뭐 헐값이었겠지, 예. 완전히. 개발 그런 예. 얘기도 없었고, 그 다음에 예. 2011년도에 LH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, 예. 들어오지 마. 예. 뭐 하여튼 그건 내 거야. 무산되고. 어, 무산시키고.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, 이 ESIND가 허가를 넣고 ESIND는 그 김건희 일가의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로먼트 아 ESIND ND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로먼트로 참 잘 졌다 예, 되는 그 회사가 허가를 넣어요. 무슨 허가를 넣은 거야?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. 그 공지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? 거기가 한 몇 명 됩니까? 아니요 이렇게 아,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아, 몇천 평 정도 되는 아, 350세대. 350세대. 예, 그때가 2012년도. 예, 2012년도. 그때 양평 교수가 김성교 아닙니까? 그건 예, 아직 아니요. 김성교는 삼성 군수였기 때문에 아. 2007년부터 아. 2018년까지 그 긴 동안 아. 그 군수를 쭉 하고 있었고 아. 그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지청장으로 온 건 2013년이고 그러면 말이에요. 이게 예. 윤석열을 소개해 준 사람은 최은순이나 김건희 가능성이 크네. 김성규한테 지가 알아서 만난 게 아니고 술 먹으면서 만난 게 아니고 2012년이 어떤 해냐면은 2012년 그 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해입니다. 2012년에 책 하나 쓰세요. 정대태 회장님하고 만나셔갖고 예. 정대태 회장님 더 빠삭하거든. 예.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겠죠. 결혼은 막 급하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. 글쎄,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기 때문에 2012년에 그 인허가가 저는 그 엄청난 힘을 받지 않았을까.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인허가가 나느냐. 그런 대박이 나느냐. 그리고 2012년에 보면은 최은순 씨가 대출을 많이 해요. 최은순이. 예, 옛날 그 남편이 물려준 그러니까 김건희, 최은순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지분한 지분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. 네. 그 땅을 아마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이 개발 사업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012년에도 그 대출을 적극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. 그걸 담보로 해서. 예, 예.